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여러분들 길막 문제로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인생은 그래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집안 문제, 집안을 공개해달라 이러한 댓글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집안 공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집안을 빨리 공개했을 때 만약에 제가 100%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법적 문제, 복잡한 관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을 봐서 이제 집안을 공개할 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고 이곳에 또 제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집안 이 위치에 대해서 좀 아는 척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여기 마을 계시는 분들 또는 제가 이제 영상에 제 고향 이런 위치 그리고 농장 위치 이런 걸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 또 빨리 알고 싶어서 관심도 있게 이렇게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 영상을 보면은 길막은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분들 또는 뭐 저도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올리고 싶은 분들 그냥 저 마을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냥 생각 없이 또 올리는 분들도 있죠. 자, 이러한 분들 제가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지켜드렸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댓글 올라온 걸 제가 삭제했죠. 조금 전에도 글이 하나 올라온 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점점 그냥 글을 두니까 간 보듯이 지금 길 막은 사람하고 똑같죠. 1차 길을 막았는데 동네 분들이 아무런 말을 안 하니 이제 2차 길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게 되어서 이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툭툭 치듯이 잼 날리듯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도 그냥 넘어가니 땡땡면 땡땡리 10시 방향 저수지 쪽 또는 무슨 건물 쪽 자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이건 거의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이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될 때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는 다양한 사람들이 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글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생각이 정말 다양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냥 이걸 무슨 게임하듯이 놀기 삼아 장난치듯이 그런 글을 보고 이제 땡땡면 땡땡리 그러면 땡땡면이네 자 관련 기관에 민원 그냥 이유 없이 전화 막 하죠. 자,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직원들이 받습니다. 피곤하겠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또 여러분들 일이 맞다고 생각하듯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진짜 궁금한 게 많고 여러분 빨리 알고 싶다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진심이다 그러시면 제 연락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오세요. 제가 내려갈 때 와서
머리 맞대고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합시다. 문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면 여러분 법적 문제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곳에서 여러분 연락 옵니다. 저한테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또 분명히 전화하면 그러죠. 아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이 가서 이제 거기서만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저하고도 이제 법적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진지한 일을 여러분들 장난치듯이 하지 마요. 그리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제가 그랬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또한 영상에 보면 아, 저 강원도 사람 아닙니다. 강원도 말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강원도 쪽 특정 지역을 또 글을 적고 면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보고 또 거기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자, 집안을 공개하는 건 여러분 정말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3사 뉴스에도 어디 지역 딱 앞지역 머리만 이제 이야기하지 공개 안 하죠. 폐기물 그 많은 다양한 뉴스들 집안 공개 여러분들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탐정놀이 하고 싶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똑똑하다 아 그걸로 이제 뿜뿜 좀 이렇게 기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자 뒷감당까지 여러분들이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글을 보면 내려드릴 수 있는데 내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모든 일은 글을 올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 또한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 캡처는 계속 해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글을 적는 사람들 댓글 뭐 한 개, 두 개 다는 게 아니죠. 자, 캡처를 계속 해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몇 분은 법적으로도 바로 진행을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여러분 저 자꾸 돈 나가고 이러면 돈 필요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러겠죠. 구독자 이렇게 고발해서 돈 벌려고 하냐? 그러한 상황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고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왔다갔다 차비는 그래도 나올 것 같다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왔다갔다 도로비 기름값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놓고 말합니다.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곧 저에게 힘이 된다. 아, 그 좋아요가 많아야 노출이 많이 되고 그 좋아요가 많아야 댓글이 많아야 제가 힘이 된다. 즉 노출이 많이 되면 수익 창출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 또한 길막한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하듯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뒷감당은 장난치는 사람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그렇게 인생을 우스꽝스럽게 장난처럼 사십니까?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진짜 저를 도와주겠다 아니면 아 나도 이 현장 좀 알리고 싶다 하시면 오세요. 그냥 오세요.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